사실 민주당은 두세 가지 정도의 사과를 해야 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김정은 후보의 사과 이전에 공천관리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돼요. 뭐 공천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민주당의 공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이런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해서 지역구에 나오게 됐다는 그 과정. 실제로 그 검증을 해보면 사실은 이와 같은 막말 논란이 휩싸이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한 당의 책임이 있고요. 예.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순대위 상황실장이 이것을 후보 개인의 문제로 사과를 권고한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예. 민주당 전체가 공당으로서 또 공천할 때 공천, 즉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서 이런 후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국민 모두에게 후보 이전에 당의 선대위 전체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고 예. 세 번째는 김정은 후보 본인이 최대한 자기가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밝히고 실제로 한편으로 이 자기의 에비던스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가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다면 자기가 실질적인 핵심적인 근거와 증빙과 내용 없이 그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수를 하면서 사과를 해야만 이것이 진정으로 어떤 이화여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유가족도 그렇고 여러 피해 당사자들에게 대하여 사과의 일말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당의 입장은 저 개인의 어떤 일탈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여전히 또 더군다나 뭐 우리 민주당에는 그동안에 시민단체, 여성단체 활동을 해서 비례대표로 지역구 의원하고 있는 이대 출신의 정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죠. 또 당의 여성위원장도 있고요.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이대인 스스로의 동문들에 대해서도 함께 사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